옆돌리기 5-1번입니다. 회전력을 극대화해서 득점하는 스핀샷 배치인데요. 어떤 두께와 스트로크가 필요할까요? 이 배치를 보면 노란 공이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공을 2족구로 하는 빨간 공 옆돌리기는 득점 확률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란 공을 1족구로 하는 옆돌리기를 치는 것이 좋은데요. 내 공과 노란 공이 이루는 각도가, 즉 기울기가 큽니다. 때문에 느린 속도로 치면 밀리면서 짧게 실패하기 쉽고요. 그렇다고 하단 당점을 사용해서 치면 너무 끌리거나 또는 안 끌리는 등의 안정성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이럴 때 두껍고 빠르게 쳐서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스핀샷을 이용하면 하단 당점을 사용하지 않고도 끌어치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회전력이 극대화되었으므로 쿠션에 가까이 있는 2족구를 3쿠션으로 득점하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뒤돌리기 13번 7점 문제가 마찬가지로 스핀샷을 이용해서 득점하는 배치인데요. 스핀샷을 만들기 위한 두께, 회전, 스트로크의 조합을 비교하면서 연습해두면 여러가지 어려운 장면에서 의외로 쉽게 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